정글에 같이 가요. 이모가 참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요. 이모가 참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거무지를 땄으니까 더 힘내세요. 파이팅! 사랑해요. 그래서 지금 막 다 보고 싶, 제가 보고 싶은 사람들만 다 나와 있는. 모르겠어요. 지금 마음이 어떤 건지. 가족품이 너무 첫날부터 너무 그리웠었고 얼마나 큰 울타리였었는지 나에게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이었는지 계속 날마다 느끼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빠랑 하는 말이 있어요. 굿모닝 하고 나가면은 아빠가 먼저 지은이는 아빠의 뭐? 그러면 저는 아빠의 희망 그러면서 이렇게 좀 달려들어요. 근데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게 되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거 아빠가 계속 보실 텐데 아빠 희망이 여기서 무너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아빠 태양이 여기서 막 점으로 가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도 아빠가 늘 아침마다 나한테 늘 응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 그 덕분에 계속 힘을 낼 수가 있었어 아빠. 그리고 우리 엄마 너무 사랑해. 나 그 출국하는 날까지도 그 짐 싸는 것 때문에 엄마가 잔소리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나왔는데 그게 되게 마음이 걸리더라고. 더 믿음직스러운 딸이 될게 엄마. 엄마 아빠 사랑해. 말을 못하겠다. 모르겠어. 그때 느낌이 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그냥 꾹꾹꾹 그 쌓아놨던 그 버튼 딱 누른 느낌이었어. 그리움이 팍 폭발한 것 같은 느낌? 갑자기 익숙한 그 거실 장면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솔직히 막 다 들리지도 않았어요. 소리가 작았었는지 아무튼 막 뭐가 폭발해가지고 검은 띠를 땄다고 하던데 다행이에요. 아무튼간 우리 조카가 저를 대견해 하고 있으니까 빨리 보고 싶어요. 실제로 안녕하세요. 많이 걱정돼요. 정말 본가에 내놓은 애기처럼. 글쎄요. 많이 걱정돼요. 그냥 정말 물가에 내놓은 애기처럼. 진짜 찬데서 자고 있질 않나. 그리고 아우 나이 드니까 왜 이렇게 수염도 빨리 자라는지. 수염도 많이 자랐을 것 같고 또 잘 그을리니까 정말 까맣게 탔을 것 같기도 하고 많이 걱정도 되고 보고 싶어요. 자기야 아이고 고생 많네. 지금 글쎄 자기 원정 게임 간 거 말고는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 게 처음인 것 같고 거의 1년 만인가? 글쎄 운동했을 때보다는 덜 힘들지 않을까란 생각도 해보고 하지만 힘들겠지만 그 생각하면서 잘 견디라고 하는 말이야. 자기 배고픈 것도 좀 못 참고 은근 겁도 많아가지고 그런 거 조금 무서워할 것 같은데 안 봐도 그림은 좀 뻔한 것 같고 근데도 많이 걱정되고 잘 지내나 보고도 싶고 그러네. 리원이가 가면서도 그랬지 뭐 물고기는 꼭 잡아야 된다고. 아빠 진짜 밖에서 자요? 막 어쩌고 막 걱정하고 애들이 막 아빠 얘기하면서 약간 울컥하더라고. 그때 같이 얼마나 울었는지. 많이 힘들겠지만 자기 승부욕도 있으니까 잘할 거라고 믿어. 책임감 있게 마무리 잘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무사히 잘 다녀오고 나랑 리원이 리완 여기서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지? 나 씩씩한 거? 잘하고 와.
사랑해.